축구 KT5G 멀티빌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프리뷰쇼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카테고리 최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 프리뷰쇼 함께 해주실 정준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조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를 준비 중인 비조의 현재 순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한화생명 e스포츠가 세트차를 통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스카이, 페이소스, 락스랩터스가 잇고 있습니다. 네, 한화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에 조금 압도적인 모습으로 1위를 승리를 가져갔고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결정전을 갔는데 아이템 에이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승리를 네. 가져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락스랩터스가 일단 1패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패배하면 가능성이 없어지는 아주 중요한 매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승리를 했던 팀들, 패배를 했던 팀들이 각각 붙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늘 패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조 3경기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비조 3경기는 한화생명 e스포츠 대 페이소스의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화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력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으나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죠. 아, 정말요. 네, 박도현 그리고 배성빈 선수가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고 배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팀전 멤버들 중에 네. 평균 순위가 1위입니다. 오. 공동 1위예요. 네. 2.00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능했던 게 분명히 본인이 주행을 잘해서도 있지만 팀원들이 확실하게 스위핑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좀 가능했고요. 특히나 뭐 스위퍼, 스피드 에이스 각자의 역할이 다 주어져 있지만 네. 이 스피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문호준 선수가 스위핑 역할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평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샌드박스 게이밍 같은 경우도 강팀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멀티플레이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한화생명 e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문호준 선수가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고 있고 박도현 선수가 개인전에서도 보여준 역량 네. 문호준 선수가 이제 업어 키우고 있는 이 두 명의 네. 선수 중에 박도현 선수가 너무 잘 크고 있어서 일단 팀전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선수가 해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러너로서의 역할 그리고 미들라인에서의 스위퍼로서의 역할 네. 변수를 만드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네. 사실 성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선수들 성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약간 위기가 닥쳤을 때 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선수들보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선수들이 더 경기력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박도현 선수도 약간 문우준 선수처럼 그렇게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형들을 대하는 모습만 봐도 이 거침없는 모습을 많이 자유롭게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네. 또 아까 눈빛만 봐도 맞아요. 와 모니터 뚫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 문호준 선수 그리고 박도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역시 팀원들끼리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네, 강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유영혁 선수와 홍승민 선수의 관계라든지 네. 샌드박스의 4명의 선수들 네. 문호준 선수가 살짝 인사를 해주는데 네. 기분이 많이 좋을 거예요. 어쨌거나 네. 후배들이 문호준 선수가 14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 네. 한두 명씩 성장해서 본인의 위치에 근접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말씀해주신 신예듀오가 사실 뭐 듀얼리스 X 때 호흡을 맞추긴 했었지만 그래도 팀전에서 이렇게 리그를 진출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도를 많이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네. 반면 페이소스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사실 스피드전에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주고 또 에이스 결정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결국엔 페이소스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오지를 못했고 아이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페이소스가 압도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상대팀 스카이팀이 조금 무너진 측면이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성민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 전승을 기록 중이었는데 황인호 선수에게 무너지면서 가장 믿을만한 에이스 결정전 카드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오늘은 그래도 스피드전 혹은 아이템전 둘 중에 하나의 세트를 가져와서 어떻게든 에이스 결정전으로 끌고 가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조 3경기 승부 예측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6개의 팀 선수들이 투표를 해줬는데
6-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스크림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양 팀의 전력 차이가 눈에 데이터화돼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5전 3선 승하는 건데 한번 기세 타면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분명히 변수가 있는 거고요. 양팀 같은 경우에 하나생명 e스포츠가 워낙에 압도적인 스크림상의 데이터를 쌓아오긴 했지만 페이소스가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트랙부터 잡기 시작하면 네. 이거 오늘 컨디션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과연?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선수들이 한 투표도 그렇고 아니면 팬분들께서 해준 투표도 네. 네, 결과가 좀 쏠렸지만 그래도 반전의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카츠라이더에서 이제 승부 예측 투표에서 한 98-2 정도가 나와도 네. 2가 이기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네. 네, 한번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B조 4경기입니다. 락스랩터스 대 스카이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락스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기에서 스피드전이 어느 정도 비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의 트랙만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스피드 아이템전 모두 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지를 못했거든요. 다소 무기력했었죠. 네, 결국엔 락스랩터스 선수들이 정말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적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네. 저는 승부욕이라고 봅니다. 승부욕이 조금 더 무리할 네. 정도로 뿜어져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아쉽기 때문에 첫 번째로 패배를 했을 때 첫 번째 세트를 패배를 했으면 2세트까지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쿨제혁 우리 쿨제혁 선수가 이제는 좀 살아나서 네. 네, 리그의 한 기둥으로 성장할 그 때가 되지 않았나. 이긴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갑자기, 잘한다는 소리지. 네. 갑자기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승부욕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난 개막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한 패배가 이 락스랩터스 선수들의 승부욕을 좀 확 끌어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실까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특히나 아이템전에서도 저건 프로 선수들이 하기에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라는 실수들이 좀 나왔어요. 결국에는 아이템 에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팀 합류해서 이제 처음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조금씩 네. 실수가 나왔던 건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가면서 변수를 줄이면서 스카이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야겠고 락스랩터스는 이미 1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시즌 아웃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오늘 경기는 프로팀 대 아마추어 팀의 경기인 만큼 락스랩터스가 어쩌면 보다 강한 이런 승부에 대한 집착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B조 4경기 승부 예측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5-1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샌드박스만이 이제 스카이를 꼽으면서 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최윤서 선수와 황인호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팀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남겨줬어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스카이 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스카이 팀은 말씀해 주신 대로 비장의 카드가 아니라 아주 비장한 카드가 있어요. 황인호 선수. 네. 결국에는 한 개의 세트만 가지고 가서 에이스 결정전 끌고 갔을 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에이스가 존재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스카이의 정말 대반전을 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만약에 오늘 경기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면 황인호 선수가 또다시 에이스 결정전에 출전할지 네. 이런 점도 굉장히 궁금해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개인전 D조 승부 예측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 경기를 치르는 8명의 선수들이 직행할 수 있는 탑3 선수들을 꼽아봤어요. 그렇습니다. 한승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팬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네. 최윤서 선수는 최근 스크림 연습 경기를 할 때 이 선수는 정말 크게 될 선수다 라는 얘기들을 받고 있고요. 네. 김승래 선수는 뭐 계속해서 개인전 결승전에 진출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다른 선수들이 이제 좀 변수가 될 거예요. 네. 전강인 선수라든지 이강호 선수 이런 선수들. 또 이 한승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즌 1 때도 이 승부 예측에서 팬 투표도 1위를 받아서 막 셀프 맞아요. 투표 의혹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1위를 기록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개인전 성적이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 적은 크게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네.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상하게 초기 이준영 선수 쪽으로 가긴 하거든요.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가장 이 D조가 예측하기 어려운 조가 되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카트라이더 리그는 5G 멀티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e스포츠 라이브 앱을 통해서 카트리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가시면 통신사 구분 없이 50일 동안 무료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멀티뷰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멀티뷰로 함께 하시는 동안에 저희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본방송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